집에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방송 이제 켜졌네요. 지금 프레임 좀잘 잡히나 한번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프레임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화이트 밸런스가 좀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잡았는데 뭐냐 뭐 빨갛진 않죠 얼굴. 귀가 좀 빨간가? 귀가 좀 빨간가? 뭐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자 한번 좀 얘기를 그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뭐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11월 3일이죠. 11월 3일인데 이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약간 얘기를 좀 아마 할까 해요. 원래 이제 11월 3일이고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어젯밤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밤에 제가 한국에서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일부러 네 일부러 한이 시간대에 그냥 오늘 그냥 몰아서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오늘도 제가 좀 약간 그 늦어서 오늘도 약간 연기를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네 그냥 하기로 했어요 오늘. 네, 오늘 그냥 하기로 했고요. 그런 학생 독립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사실 3.1운동도 좀 지식인들이 일으킨 거기는 해요. 그자 여기가 발언지니까 여기에 켜놓을게요. 그 3.1운동도 그 사실 3.1운동도 이제 좀 지식인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시작한 게 3.1운동이거든요. 물론 학생들은 동조한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급하게 그 뭐냐 끼어든 거. 학생들은 좀 약간 이제 급하게 끼어든 거고, 그 뭐시냐, 민족대표 33인이 먼저 그 뭐냐 탑골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겠다 하고 이제 쫙 해놓고 근데 막상 거기에 소문이 나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그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읽었죠. 태화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학생들이 시작을 했던 운동은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학생들이 시작했던 그런 운동은 아니었고요. 그 이제 그 학생들의 독립운동 그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학생들의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 11월 3일 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근데 원래는요 1953년 그 학생의 날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근데 학생의 날 행사에 학생보다 어른들 더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1953년 그 지정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1929년에 그 운동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한국 전쟁을 겪은 그런 역전의 용사들. 아, 한국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진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한국 전쟁에서요. 일단은 만 18세부터 만 18세부터 그 징집 강제 징집이 돼서 이제 군대에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 이게 강제 징집이 됐고
그때 강제 징집됐고, 그 뭐냐. 그거가 있어요. 그 뭐냐. 한국 전쟁에 그런 아마 만 30몇 세? 그러니까 그 민방위 연령 넘어가는 그 연령까지만 아마 불렀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연령까지만 불렀을 거고, 이제 그때 불렀고, 약간 아마 광주 학생 운동을 겪었던 그 학생 때 다음 세대가 아마 전쟁에 참전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학생의 날 처음 행사 때는 진짜 그때 참여했던 어른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넘어오고 나서 그 다음 시대에 이제 유신 시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대에 학생들이 계속 그 독재타도 독재타도 하니까 단독집 민자투쟁이 계속돼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그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973년 3월 30일에 학생의 날은 폐지가 돼요. 하지만 그 이후 부활운동이 일어나요. 부활운동이 일어나서 그 1982년 9월 14일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제정에 관한 건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고요. 1984년 9월 22일부로 그건 국가 기념일 학생의 날로 부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 부활한 시대는 그건 제5공화국 시대였고요. 그래서 그 제5공화국 시대에 그 이제 학생의 날이 다시 부활하니까 모순적이게도 11월 3일에 학생들이 이번에는 항일 운동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의미가 좀 잊혀지고 있다가 2006년 2월 9일에 이제 국회에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공식적으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따가 살짝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단국대학교가 광복 이후에 그런 최초로 건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단국대는 그 개교기념일이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3.1운동 이후에요. 항일운동 규모 중에서는 가장 커요. 가장 큰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그런 압제자에 굴하지 않는 민중저항의 상징적 지역으로 광주를 떠올리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원래는요. 1926년 11월 3일, 이 최규창 학생의 집에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현재 광주제일고등학교예요. 광주일고. 그 야구선수 배출하는 걸로 그 유명한 그 광주일고예요. 뭐 선동열 감독, 뭐 이정범 해설위원, 아니면 뭐 양현종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다이 광주일고 출신이에요. 자, 이 광주 고등보통학교. 그 학생 왕재일 학생과 장재성 학생이 항일 학생 비밀 결사 단체인 성진회를 조직하게 돼요. 성진회. 그래서 이제 광주일고에서는 뭐 김광용, 정우채, 국순혁, 임주홍, 안종익, 최용호, 김창주 학생 등이 그 조직을 했고요. 그 광주 농업학교가 있어요.
이 광주 농업학교는 현재 광주 자연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고요. 이 농업학교 재학생이었던 정동수, 정남균, 정종석, 김한필, 문승수, 박인생 학생 등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제 그 다음에 왕재희 학생하고 장재성 학생 등 성진회를 구축을 했던 그 주축 인물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요.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사실 이 성진회의 그런 그 멤버 그 조건이 사실 안 맞잖아요. 올드 멤버잖아요. 그래서 그이 사람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른 회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늘어났던 회원들 중에 한 명이 일그 형사고 인척 관계였던 형사고 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 그 자진 해산하게 됐어요. 그쵸. 그 인척 관계가 형사면요. 좀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일본인 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910년대에는 그 헌병 경찰이라 가지고 무조건 그 일본군 헌병만 그 이제 경찰을 하던 시대였는데 그 다음에 1920년대 그 문화통치시로 이제 바꾸면서 그한그 일반 경찰이나 일반 형사들이 이제 경찰 일을 넘겨받았어요. 헌병들을 이제 빼고. 근데 이 문제는 한국인도요. 한국인도 이 경찰이나 형사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민간 경찰로 바뀌니까 그 일반적인 그런 경찰로 바뀌면서 그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국인도 한국인도 이제 그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런 좀뭐 야인시대 보면요, 그 이정재 씨, 그 이정재 씨가 그 야인시대에 나오는 그 이정재 씨, 그 이정재 씨가 이제 그 뭐냐 사법계 형사로 그 일을 하거든요. 그 사법계 형사 일하면서 그 약간 그런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형사로 일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나와요. 잠깐만. 좀만 한번 네. 오케이 처리 끝. 처리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고 인척인 회원이 그런 이제 형사들한테 걸리기 쉽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진해산했어요. 이제 자진해산을 했고 성진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1929년 6월에 이제 그 일본 유학을 갔던 장재성이 성진회를 계승해서 그 독서회 중앙본부를 결성하게 돼요. 독서회 중앙본부. 그래서 독서회가 결성이 되는데, 독서를 하자고 만드는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달에 광주 농고는 무등산에서
광주농구는 무등산, 그리고 광주사범학교는 그런 일제 참배의례에 거부를 해서 이 폐교가 됐던 광주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뒷산에서 독서회를 켰어요. 이때는 수피아 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몰라, 지금도 있을라나? 어쨌든. 그리고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광주 여고가 따르고요. 지금 그 전남 여자 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남 여자고등학교는요, 그 미스A 멤버 배수지씨가 이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전남여고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길거리에서 JYP에 캐스팅이 되면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로 이제 전출을 가게 돼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로 이제 학교를 옮기고 이제 JYP 연습생이 됐죠. 그렇고요. 그래서 장재성 학생의 동생 장매성 학생이 이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장매성 학생이 이 주도로 또 소녀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 그 단체들이 막 조직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학교길이었어요. 광주에서 출발이면 그 나주로 가던, 그러니까 목포 방향이죠. 목포 방향으로 가던 그때는 광주 송정리역이 아니고 광주 송정역을 광주역을 출발했어요. 광주선에서. 거기서 목포로 가던 그 호남선 통학열차 안에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하고 일본인 학교였던 광주중학교, 그러니까 광주중학교 그리고 광주고등학교, 고등보통학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인 학교였던 그런 광주중학교 학생들하고의 그런 충돌이 시작돼요. 그래서 본격적 학일운동의 그 기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인 중학생이죠. 일본인 중학생, 광주 중학교 3학년 일본인 학생이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3학년이었던 박기옥 학생하고 이광춘 학생을, 이제 그때 학생들 막 교복 입으면 막 댕기머리일 거 아니에요. 댕기머리 막 이쪽 막 댕기 따가지고 그 댕기머리를 막 잡아당기면서 그게 성희롱을 한 거야. 잡아당길 장난치. 이를 목격한 박기옥 학생의 사촌동생 박준채 학생하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박준채 학생은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희롱에서 시작된 요 싸움은 광주 고보와 광주 중 학생들의 이 패싸움이 됐어요. 순식간에 요 사진이 있는 그 나주역이에요. 당시 요 사진은 나주역인데 요 나주역에서 싸움이 나요. 이 여기가 이제 구 나주역이거든요. 이 구 나주역에서 이 싸움이 나가지고 여기서 패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나주에서 당연히 일본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근데 이 일본 경찰이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들만 편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 학생들만 편들기 시작하고 조선인 학생들은 쥐어패기 시작했어. 1929년 11월 3일 이제 이날은 음력 10월 3일 개천절하고 성진의 창설 3주년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기념을 하는 명치절까지 그런 겹치는 날이었어요. 이제 명치절까지 겹치는 날이었고,
근데 이제 일제는 학생들한테 등교 명령을 내리고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하게 돼. 참배를 강요를 시키고 이에 이제 광주 고보 학생들이 명치절 기념식에 기미가요를 부리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10월 30일 사건에 대해서 사실 당시 광주일보가 좀 약간 편파보도를 했는데 그 편파보도를 했던 그 광주일보 사옥을 공격해요. 참고로 이때 광주일보는요 현재 호남의 그 지역신문 광주일보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그 신문사이니까 당연히 그 민족 말살 정책 이럴 때 다 폐간되고요. 1952년 전남일보로 다시 부활한 그 전남일보가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광주일보로 그 신문사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광주 공원에 있는 신사를 참배하고 그 돌아갔던 그 광주 중학교 학생들이 광주 고보 학생들을 칼로 찌르기 시작해요. 참고로 이 그 광주 공원에 있는 신사는 1926년 그 신사의 대문이라 하신 토리이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막 칼로 찌르니까 그 두 학교 학생들이 충장로에서 충돌을 해요. 그래서 광주중학교 학생들은 광주동부소방서 방향으로 도망을 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건이 더 커지죠. 광주중학교 학생들 갑자기 수십 명이 몰려서 나와가지고 교사의 인솔하에 야구방망이, 죽창 이런 걸 들고 광주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는 한국인 학생들을 공격한 거예요. 한국인 학생들을 그 애꿎은 학생들까지 다 공격한 거야. 그래서 광주고보 학생들이 이걸 보고 다시 또 돌격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 패싸움이 일어나서 광주 시내는 네, 개판이 되죠. 이 상황까지가 1929년 11월 3일 일요일 오전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광주고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요.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일본에 대항해서 투쟁을 하자 그걸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광주의 각 학교 학생들이 이제 광주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요. 우리도 함께 하겠소이다 이제 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하겠소이다 하고 외치고 합류를 하게 돼요. 자, 그렇고 이제 이제 점, 막 광주 시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 사이로 그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 고보, 광주 동구 학생들은 이제 뭐 각종 그런 이제 무장을 하게 됐어. 무장했어요. 뭐 농구 학생들은 뭐 괭이자루 갖고 오고 뭐 장작조각 갖고 그러니까 농구 학생들이 그 무장할 거를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이 14시부터 행진가를 부르면서 이 시내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독립 만세,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일제 타도의 구호를 외치고 그 애국가와 응원가를 부르면서 뭐 애국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막 이렇게 뭐 부르면서 그때는 독립군 애국가 썼어요. 그때는 독립군 애국가예요. 그때 이제 그 안익태가 작곡한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는 그 노래는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로 채택된 노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원가를 불러요. 그래 뭐 각종 뭐 응원가 있겠지.
그때 뭐 민중 가요도 다뭐뭐 응원가잖아요. 뭐 이런 거뭐 타는 목마름으로 뭐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그 노래는 그 시대는 없었겠지만 하여간 뭐 그런 그 시대에 뭔가 민중들이 막 으쌰 으쌰 막 이렇게 부르는 그 민중 가요들이 그 당시 학생들이 불렀던 그 응원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주 중학교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 역공격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광주 중학교를 갈랐는데 일본 경찰이 이제 소방대하고 재향 군인들을 다 동원을 해요. 그래서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학생 시위대들은 우회한 곳이 그 유명한 충장로예요. 광주의 충장로. 글로 이제 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청. 그 광주의 그 전라남도청은 이제 지금은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바뀌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 도착하면서 광주 사범학교 학생 100명, 그리고 뭐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현재 전남여고, 전남여고 학생들, 그리고 뭐 소피아 여고 학생들, 그리고 뭐 그런 일반 시민들까지 그렇게 이제 시위대에 합류를 하게 돼요. 시위대에 합류를 하고요. 좀그 3만 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그 도립병원까지 왔어요. 전라남도 도립병원. 지금 이제 그곳은 현재 국립 전남대학교 그 부속병원이에요. 거기 이제 광장까지 진출을 했는데 경찰이 길을 막아. 그래서 이제 방향을 돌려요. 방향을 돌려서 광주천 주변을 이제 그 행진을 하게 돼요. 그 광주천이 하천이 그 영산강의 지류인데 거기를 이제 그 하천 옆으로 딱 걸으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가죠. 하다가 해산을 해요. 그리고 일단 광주 고부 학생들은 일단은 학교로 복귀를 해가지고 뭐 비상연락망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그 부상자들의 입원 문제 이런 거를 그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일단 그날은 해산을 했어요. 그날은 이제 일요일인 것도 그랬는데 그 광주 시내 일본인 가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습격을 받을까 우려를 해가지고 이제 시위대하고 충돌하기 싫어가지고 다 집으로 가버렸어. 그냥 이제 집으로 가버렸고 각종 가두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각종 가두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11월 12일 독서회 주도로 그 사학교 학생들하고 그런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이제 대규모로 시위를 일으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 1930년 3월까지 그 전국에 320개교 5만 명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 320개교가 그 놀랍게도요. 일제가 세웠던 경성 제국대학에서도 이 시위를 참가한 학생들이 1930년 3월까지 이렇게 그 각종 그 시위가 일어나면서 일제는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각종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통틀어서 퇴학을 당한 학생이 1462명. 그리고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학생들에 대해서 3,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간에도 이 당시 뭐 김병로, 허헌 등그 조사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신간회가 이렇게 조사를 해준 덕분에 그이 사건이 전국으로 알려지고 그 이제 전국에서 그렇게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시발점은 광주예요. 그래서 시발점은 광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부상자는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라서 죽이진 않았나 봐. 보통 그 독립운동가들 막 감옥에 가둬가지고 막그
옥사하고 막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거든요. 막 서대문연구소 가가지고 막 고문 받다가 막 죽고 학생들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옥사한 학생은 없었어요. 학생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 삶은 어땠을까요? 장제성 학생은 이제 나중에 그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독서회를 조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지식인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광복 후에 그 몽양 여운형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활동을 해요. 건준 활동을 하는데, 이제 1948년 황해도에서 열렸던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에 참가를 하는 바람에 사상범으로 수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북한에 협조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경찰들에 의해서 총살됐어요. 안타깝죠? 자, 그렇고 열차 희롱 사건의 당시 피해자였던 그 박기옥 학생의 사촌 동생 박준채 학생은 당연히 퇴학을 당했죠. 그 퇴학을 당해서 이후 몇주 동안 퇴학을 당하면 그뭐 다음에 1년 꿀코 복학을 하든지 그 아니면 이제 그 옮겨가요. 그 학교를 옮겨야 돼요. 근데 몇주 동안 학교를 옮기지 못한 거예요. 학교들이 일제가 또 우리한테 보복을 할것 같다 그래가지고 학교들이 받아들이는 걸 거부를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박준채 학생은 이제 광주에서는 학교를 못 다니고 양정고등보통학교로 옮겼어요. 서울 양정고등학교요 현재. 그 양정고등학교로 옮겨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가 조흥은행 목포지점 은행원으로 취직을 해요. 자, 조흥은행은 현재 그 신한은행하고 합병했죠. 조흥은행은 현재 신한은행하고 합병한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주에서 주조장을 운영을 하다가 그 1960년부터 1988년까지 조선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를 맡았어요. 광주 출신이니까. 그리고 그 여대학장, 뭐 대학원장까지 했어. 그렇게 활동하고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동지회 이사 아니면 뭐 광복회 회원 이런 등걸 활동을 하면서 광주 학생 운동의 그런 정신을 알렸어요. 정신을 알렸고 2001년 3월 7일에 이제 노환으로 이제 사망을 했고요. 1990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그 점화자로 고문이 인정이 돼가지고 건국 훈장 애족장이 수여가 됐고요. 2001년까지 사셨어. 1929년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자, 열차 희롱 사건 그 피해자였던 이광춘 학생,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이끌고 시위를 주도했고 당연히 퇴학을 당했지. 이후 1996년 건국 포장을 받았고 2010년 4월 12일에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점화 사건이라 할수 있는 그런 희롱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나주역이에요. 이 나주역에서 그 호남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 그 사업 과정에서 이제 나주역하고 영산포역을 그 통합을 해가지고 현재 그 신월동으로 나주 신월동으로 그 확장 이전을 해요. 그 KTX 시대에 맞춰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면서 옛 나주 역사가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옛 나주역이에요. 그 모습을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현재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그 옆에 생겼어요. 바로 이제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이에요. 바로 이 건물이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그, 옛 나주역 건물은 그대로, 그, 옛 나주역상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그 옆에 이런 기념관을 또 세운, 이런 기념관을 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광주는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이, 자, 그러면, 11월 3일.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냐? 맞아요. 맞고, 또 하나의 기념일이 있어요. 그, 하나의 기념일이 또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그, 광복 이후에 최초로 설립된 사립대학이 바로 이 단국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학교 역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보성전문학교하고 연희전문학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역사를 봐요. 그 보성학교하고 연희학교부터 역사를 보고요. 근데,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대에 세워지고, 그때부터 역사를 보고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는 그때부터 역사를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 스카이 세계학교 말고, 광복 이후 최초 세워진 학교가 단국대. 그러니까 단국대는 그 우리나라의 대학들 중에 네 번째로 역사가 긴 학교. 이 단국대학교의 개교 기념일이 11월 3일이에요. 이 11월 3일 그 광주의 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하고 날짜가 같아요.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학생 독립운동을 그 기념한다는 취지로 이날을 개교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자, 근데 이제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사건이 광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의 그 발원지는 바로 요 나주예요. 현재의 나주역은 아니고 옛 나주역. 나주역 옛터예요. 이 사진은 지금의 나주역은 2003년에 확장이 전화였어요. 영산포역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현재는 이제 KTX 시대에 맞춰서, 그, 왜냐면, 현재 나주역이, 그, 승강장 규모가 좀 커졌어요. 승강장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 KTX하고 SRT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그,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20량짜리 열차도 정찰할 수 있어요. 나주역은. 20량짜리 그 이제 KTX가 정차하는 역들은 보통 그 승강장 규격을 그 20량 규모로 만들어요. 그 KTX가 정차하는 역차들 구간은 그, 그러니까 요즘 그 복선 전철화가 됐기 때문에 그 복선 전철화가 그 이제 복선 전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즘 그 이제 복선 전철로 만들어진 역들은 KTX가 그 멈춘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승강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주역 승강장 엄청 커졌기 때문에 확장이 전환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쓰지 않게 돼요. 여기는 쓰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기념관이 생기게 된 거죠. 나주 역사를 헐진 않았어요. 그 김유정 역 같은 경우도요, 그 김유정 씨, 그 김유정 그 작가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김유정 역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그 바꾸게 된 건데, 그래서 그 김유정 역은 그 역 글씨체가 그 코레일 고유의 그 글씨체가 있어요. 그 코레일 고유의 그 글씨체가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그 코레일 고유의 글씨체를 안 쓰고
이제 다른 글씨체를 쓰게 되죠. 그 궁서체로 김유정 역을 그 이름을 붙여요. 김유정 역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김유정 역도 그 옛날의 위치하고 조금 달라요. 좀 다르게 그 확장 이전을 했어요. 그 ITX 청춘이 통과하는 역이에요, 김유정 역은. 그렇고, 김유정 역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옮겨진 역들이 있죠. 그 사실 좀 대부분의 그 그러니까 코레일 역들 중에요, 진짜 약간 그 지방에 있는 역들은 대부분 그 역 위치를 옮겼다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뭐 순천역, 제천역, 이런 영주역 이런 데 같이 좀 그 여러 노선들이 겹치는 역은 옮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주역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KTX 정차역을 새로 만들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돼요. 이게 바로 옆 건물이 이거예요. 옆에 이제 기념관 건물이 따로 있고 이 나주역 예터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였던 나주의 역사를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단국대학교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갈게요.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이라고 그 개교 기념일이 같아서 그냥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단국대 출신이라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민립대학 설립 운동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 문화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는데, 문제는 모금이 제대로 되진 않았어요. 국민들의 모금을 받아서 민립대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1920년대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그 뭐냐 박열 열사도 그때 잡힌 거죠. 박열 열사가 그때 관동 대지진 때 그때 잡히고요. 거기에다가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현재 국립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게 설립이 되면서 타이밍도 안 좋은 거야. 타이밍도 안 좋아가지고 결국 이 운동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립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운동은 결국 해방이 되어서야 다시 추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부터 대학 교육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때 꼈던 사람이 백범, 김구, 해공, 신익희, 범정, 장형. 단국대학교 초대 총장이에요, 범정, 장형은. 소왕, 조소왕. 조소왕 선생 등.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한 40여 명의 그런 이사진이 국민대학 설립 기성회를 창설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신익희가 정치 노선을 살짝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제 백범과 갈등이 빚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국민대학 설립 기성회가 해산돼요. 이제 범정 장영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으로부터 다시 후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947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위원들을 비롯하여 안재홍, 장도빈 등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종로구 낙원동에 세워졌던 학교가 단국대예요. 그래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4년제 종합대학교로 인가를 받아요. 그 4년제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그 경성제국대학은 그 이후에 국립서울대학교로 바뀌게 되고, 그때 보성 전문학교하고 연희 전문학교를 각각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를 승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문학교인데 승격을 시킨 거야. 대학으로. 그 대학으로 승격을 시켰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4년제 종합대학이었던 학교는 단국대밖에 없어요. 사립 중에는.
그래서 1947년에 개교할 때는 그 종로구 낙원동 땅을 해당 조희제 여사가 그 이제 사재로 토지 80만평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보통 그러면 그 단국대 학생들도 그 범정 장영 선생하고 해당 조희제 여사가 부부관계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조희제 여사는 그냥 땅만 사준 거지. 범정 선생하고 해당 여사는 서로 남남이에요. 서로 가족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단국대학교 총장은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초대 총장은 범정 장영 선생이고 그두 번째 총장은 범정의 아들, 그세 번째 총장, 현재의 단국대 총장은 범정의 손자예요. 아마 또그 사람 아들이 총장하겠지 뭐그 장씨 집안이. 자, 어쨌든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피난을 하느라 제1회 졸업식과 제2회 졸업식은 1951년 9월 부산에서 통합으로 치르게 돼요. 그리고 1953년 9월에 이제 휴전되고 신당동으로 복귀를 했고, 1956년 3월에 그런 대학 설치 기준령에 의거해가지고 충청남도 논산군의 토지 15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 3만 8천 평을 서로 바꿔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재 단국대학교 한남 캠퍼스. 지금은 그러니까 그 위치 한남 캠퍼스가 있었다는 그 흔적도 없어요. 아파트 단지 만들면서 거기가 단국대학교의 그 예터였다. 그거 정도 좀 약간 만들어줬으면 좀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거긴 남아있는 게 없고요. 이제 거기가 그 단국대학교 그 정문 앞에 사실 그게 있었어요. 그 단국대 정문 앞에 그 사대부라는 음식점이 있었어. 그 음식점 맛있었는데. 저는 그 한남 캠퍼스를 그 아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한남 캠퍼스를 아는 사람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1957년 7월부터 그 단국대학교 그 한남 캠퍼스. 아, 싱크가 조금 안 맞나요? 그 뭐냐? 잠깐만. 약간 지금 렉이 좀 있나요? 제 PC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싱크가. 제 PC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데 아마 모바일에 약간 좀 버퍼가 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화질을 뭐 원본 화질, 뭐 고화질 이런 거 말고 좀 화질을 한번 좀 낮춰서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와이파이 이런 데가 아니면 아마 원본 화질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원본 화질을 그 1080p에다가 아, 언제나 응원해요. 네, 고마워요. 뭐냐. 지금 원본 화질이 그 해상도가 1080p FHD에다가 그 비트레이트를 8000K를 맞춰놨고, 그 60프레임이거든요. 지금 웹캠이 60프레임 되는 거라서.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1978년에 천안 캠퍼스가 완공이 되죠. 천안 캠퍼스는 그 이제 아 단국대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국대가 약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단국대는 광복 이후 사립종합대학 중에 최초로 개교한 학교고, 그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있다가 승격된 학교도 빼고 최초 개교한 학교고, 그 이캠퍼스 체제를 최초로 시행한 학교고, 우리나라에서 이캠퍼스 체제가 최초 시행된 학교도 단국대고,
그 충남권 그 대학병원도 단국대가 최초를 시작했어요. 단국대병원도. 자, 그렇고 그 2007년에는 한남 캠퍼스가 죽전 캠퍼스로 옮기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나주의 역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주의 역사. 아시아의 베네치아라고 할수 있는 도시예요. 사만의 갑족 중 하나라는 반남 박씨가 있었고요. 나주 임씨 집안이고 회진 임씨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나주 나씨의 본관이 바로 요 나주예요. 자, 나주 나씨는요 후삼국 시대에 생겼죠. 그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옛날에 나주는 이제 순 우리말로 그 발라라고 불렀고요. 잠깐만. 발라라고 불렀고, 그 연맹왕국 마한의 중심지였던 그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마한의 중심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한이 그 남쪽이 이런 중심이긴 했어요. 마한이 이제 중심이었고, 그 이제 마한 중에 그 북쪽 세력은 원조왕 시대에 병합이 됐고, 남쪽 세력은 근초고왕 시대에 병합이 되죠. 자, 그래서 그 반남면에는 경주의 왕릉들하고 맞먹는 대형 고분군이 있어요. 이 대형 고분군이 아마 마한의 그런 고분들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영토가 됐다가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구주 오수경으로 재편할 때 여기가 발라주가 됐어요. 발라주가 돼가지고 전남 지역 전체로 관할하는 그런 치소가 있었는데, 이 치소가 9년 만에 무진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무주가 되고요. 구주 중에 무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발라는 발라군으로 강등이 되고, 예, 취소가 광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신라 말기에는 그 금성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금성은요, 그 신라의 도성을 얘기를 하는 그 설악월, 그 설악월을 설악 그 설악월은 그 경주의 옛 이름이 설악월이고, 그성 이름은 금성이었어요. 그 도성 금성은 쇠금자를 썼는데, 이쪽 나주의 금성은 그 비단 금자였었어요. 비단의 도시. 그래서 그러다 이제 견원이 잠시 다스리다가 이제 왕건이 그 개성 쪽, 예성강 쪽에서 수군을 이끌고 서해를 타고 내려와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돼요.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후삼국 시대 내내 이 이제 이 금성이라는 지역을 나주로 바꿔버리게 돼요. 그래서 후삼국 시대 내내 나주는 백제를 뒤에서 견제를 해요. 뒤에서 그 이쪽 영토를 쭉그 떼먹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견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려의 두 번째 국왕인 세종이 이 지역의 호족인 장화왕후 오씨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거란 전쟁 때 현종이 피난했던 장소도 여기였고, 이연년의 난도 여기서 진압이 됐고요. 그리고 오도 양계 12목제도로 이제 바뀌면서 나주 목으로 승격이 돼요. 나주에 이제 목사가 배치돼요. 나주에 목사가 배치되고, 이제 전주 목과 함께 도의 이름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중요한 도시가 돼요. 그래서 양광도는 그 양주하고 광주가 그 양주하고 광주가 그 이제 이름이 붙은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뭐냐, 양광도가 나중에 그 충청도하고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전주하고 나주, 그리고 경상도, 경주하고 상주모, 상주 그 아자개 모양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교주도는 사실 조금 약간 달라요. 교주도는 그 북원, 원주,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시작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서해도, 서해도도 사실 조금 약간 그런 좀그 약간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 조선시대에도 나주목 지위를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쪽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학농민농 때까지 이게 나주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양반세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나주를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일하는 농민들이 없었거든. 그리고 그 1895년 갑오개혁 때 이제 그 팔도가 좀 바뀌어요. 그 이제 아마 팔도 중에 평안, 함경, 충청, 경상, 전라 13도 체제로 바뀌면서 그 이제 13도 체제로 바뀔 때 이곳은 그 뭐냐? 13도 체제로 바뀔 때그 행정구역이 23부제로 개편이 돼요. 23부제로 개편이 되고 그 이제 1896년에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할이 되고 전라남도청이 광주에 설치가 되면서 나주가 세탁이 시작해요. 이제 사실 여기에는 그건 그 역사적 배경이 작용을 했는데 그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거칠 때 그때 단발령이 있잖아요. 근데 양반세가 세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주에서 의병들이 봉기를 하게 돼요. 의병들이 봉기하게 되고 이 사태 때문에 나주군수가 죽어요. 나주군수가 죽고 나주보 관찰사 윤홍렬은 참고로 연희전문학교 2대 교장인 윤치호의 아빠예요. 윤치호의 아빠가 이때 치소를 광주로 옮겨요. 그래서 윤홍렬은 그 나중에 이제 나주 의병들 진압을 하긴 하는데 진압 이후에도 나주로 돌아가지 않고 조정에다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려서 그런 광주로 거소를 옮기는 것을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전라남도청은 광주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하고 광복 이후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나주는 그런 군역이 축소가 되죠. 군역이 축소가 되고 그 1931년엔 나주면이 나주읍으로 승격이 되고 읍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리고 1937년엔 나주읍 옆에 있는 영산면이 영산포읍으로 승격돼요. 여기서 영산포라 함은 영산강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981년 나주읍하고 영산포읍을 합해서 금성시로 승격이 돼요. 자, 금성시는 나중에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금성시 승격은요, 1949년에 여수랑 순천이 부으로 승격된 이후 그 호남 지역이 승격이 없다가 무려 32년 만에 승격이 된 거야. 그나마 이제 당시 승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비료 공장이 있었거든요. 비료 공장이 현재 LG 화학 나주 공장이에요. LG 화학의 나주 공장이 현재 이 비료 공장이에요. 나주읍이 그런 비료 공장의 힘으로 인구가 좀 증가를 했지만 이제 영산포읍은 과거 뭐 영산강의 포구였지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1986년 금성시가 나주시로 이름을 바꿨고요. 1995년에
원래 그러니까 나주시하고 나주군이 따로 있었어요. 1995년이 약간 그 시대가 되는데 1995년은요 여수시